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모든 글이 마찬가지겠지만 글을 쓰는 사람의 의중이나 의도에 따라서 의도적인 강조, 의도적인 무시, 의도적 무관심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여러 글 가운데서도 검정조서의 경우에는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발생한 것들 가운데서 경중을 따져서 사실을 충실히 담아야 됩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작성한 6월 28일 대법원 검정조서는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수준 이하입니다. 반드시 조서가 담아야 할 핵심 증거물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조재현 대법관 스스로 선관위 측 입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선택한 일종의 선택적 무관심, 선택적 배제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4.15 총선에서 범죄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증거물이 배춧잎 사전투표지입니다. 이 배춧잎 사전투표에 대해서조차도 검정조서 56조 가운데 본론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급이 돼야 될 그런 증거물이라고 봅니다. 검정조서가 끝난 56페이지에서 바로 전페이지인 55페이지의 중간 우측에 건그리 촬영이 아닌 흐릿한 배춧잎 투표지를 보일뚱 말뚱 찍은 사진 한 장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가 저 사진을 보고 그 중요한 배춧잎 투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단에는 현장 사진 34, 하단이 중복 인쇄된 투표지라는 설명이 대부분 검정조서에 들어있는 전부입니다. 결국 조재현 대법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4.15 총선의 실체적 진실을 보통 시민들도 탁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공개되지 않고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7월 3일에 배춧잎 투표에 대한 등사 및 열람 신청이 원고 측으로 제기됐음 불구하고 한 달 이상 동안 대법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 밖에 일장기 투표지나 옆으로 실 같은 종이가 튀어나온 이른바 이발이 등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특히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는 검정기일이 동안 상당한 소란이 있었고 일장기 투표지 때문에 제법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조서에서 언급했어야 됐습니다. 조재현의 선택적 무시, 선택적 배제, 선택적 무관심의 대표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28일 대법원 검정조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범죄 은폐에 협력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검정기일 중에 인시협 전문가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천대엽 대법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다가가서 재단 흔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 인쇄된 위조 투표지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잘라서 이야기하고 얼굴을 돌려버린 그런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명백한 범죄 행위 때문에 조재현 대법관도 조서의 중간중간에 명백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원고 측 주장으로 기록한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7쪽에 있는 감정, 필요, 사유 관련 당사자의 주장에는 가 원고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사전투표용지 인쇄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쳐 인쇄되어 있다. 이 같은 그것은 검정조서에 대해서 권오영 변호사는 분명히 수정을 요구합니다.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투표지도 모두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검정조서에서는 사전투표용지의 인쇄 상태가 이렇게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투표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당수 투표지의 모서리 부분이 약간 울어있는데 이것은 다량의 투표지를 인쇄한 다음에 절단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 세 번째는 투표용지 인쇄가 검정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인쇄된 투표용지가 다수 보인다. 이것도 이제 인쇄에 대한 증거죠.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이후에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하는데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를 다량 목격했다. 해설을 더하면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 투표자들은 대부분이 본능적으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이후에 적당히 표를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이나 의심이 이미 4.15 총선 당시에 상당히 확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투표자의 경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심하게 접은 상태로
투표함에 투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표 과정에서 이렇게 접힌 상태의 투표지를 발견하느냐는 마치 가뭄에 콩이 나는 것처럼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투표지가 거의 전량이 인쇄되어서 위조된 투표지가 법원 제출용으로 투표함에 투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관인들은 정말 아주 드물게 보기도 힘들었다는 거죠. 접힌 상태에. 그러니까 투표소 상황과 개표 상황과 너무 다른 투표지가 대거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당일 투표지와 사전 투표지 모두를 인쇄기를 돌려가 뽑은 다음에 새로 투입해서 예전 건 다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법원 검정조서를 읽으면서 인쇄된 사전 투표지가 가진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라면 검정조서에 조심스럽게 기록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아 사전 투표지 당일 투표지가 모두가 인쇄되었고 인쇄된 그런 투표지는 모두가 전량이 다 위조된 사전 투표지고 당일 투표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시민들이 읽는다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검정조서는 인쇄된 투표지의 존재를 원고 측 주장 가운데 약간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조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하도록 하거나 집중하도록 그 어떤 종류의 시도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빼기가 좀 미안하니까 그냥 원고 측의 주장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형식으로 맨 문장 정도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검정조서라는 것은 최종 재판 과정에서 현명한 그런 재판을 하기 위한 일종의 그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56쪽이 됐든 뭐 60쪽이 됐든 100쪽이 됐든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정기일 현장에 있으라는 이야기를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꼼꼼하게 기록해야 그래야 대법관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역사적 기록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검정조서는 56쪽이고 그 가운데 문장으로 기록된 것은 10쪽에 불과하고 10쪽 가운데서도 소위 검정 결과와 관련된 것은 많아야 4쪽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3쪽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정도의 재검표 기간을 마친 다음에 일반하게 공개하는 그런 검정조서라는 것이 3쪽 분량 정도의 검정 결과를 담았으니까 그거가 당연히 대법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3쪽 분량의 그런 실질적으로 검정 결과를 3쪽에 담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생략하고 제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검정조서를 제대로 쓰느냐 이야기죠. 대법관들이 쓰면 검정조서는 다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은 타인이 쓴 글을 보고 그게 검정조서건 성명서건 아니면 뭐 수필이건 아니면 논문이건 간에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볼 때 아주 형편없는 검정조서입니다. 그러니까 56쪽짜리는 그냥 부피를 부풀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것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3페이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페이지 정도인데 10페이지도 합해서 어떤 시간에 뭘 절차를 뭐 했고 누가 참가했고 그렇게 쭉 나오다가 검증 결과를 해서 3쪽 정도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고 편파적이고 수준 이하고 그렇게 검증조서를 작성한 겁니다. 이런 방송을 대법관들이 보면 좀 섭섭하겠지만 지금 세상은 대법관이기 때문에 뭐 어험한 그런 시대는 아니란 이야기죠. 이렇게 아주 떡같은 그런 검정조서를 가지고 이 중대한 사안을 재판하겠다.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원고 변호인 측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서 좀 제대로 된 검정조서를 쓰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검정조서를 좀 제대로 무슨 일을 하자는 거죠. 제대로 검찰도 일을 하고 제대로 선관위도 일을 하고 제대로 대법원도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대통령도 일을 하면 국민들이 생업을 하면서 세금 아주 그냥 죽도록 내면서 이렇게 그냥 나라 걱정을 왜 하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검정조서를 공개 형식으로 내놓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제 눈엔 거의 막 FFF입니다 그냥. 그렇다면 조재현 대법관이 2017년도에 대법관이 됐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이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조서가 의도를 가지면 조서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면 어떻게 우리가 대법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그냥 재판을 맡기겠습니까? 천인 공노할 그런 범죄가 발생했는데 달랑 3페이지짜리의 검정 결과로 내놓으면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검정조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